안녕하세요, 여러분. 행자 다익입니다. 지금 보시는 이 아이들은요, 백봉이에요, 백봉. 그런데 왜 득템을 했냐면요, 여러분. 제가 모란시장 갔을 때이 아이들을요, 1,000원씩, 이렇게 큰 아이를요, 1,000원씩 구입을 했어요. 물론, 이제, 군생은 아니에요. 예. 한몸 아니고 하나씩 되어 있는 아이인데, 그래도 정말 목대가 완전히 그냥 한 1cm 반, 1.5cm 정도 돼가지고 완전 묵은둥이에요. 이렇게 크려면 아마도 그 입장에서 이렇게 컸다 하면 한 5년 정도 커야 이런 아이, 이렇게 목대를 가진 아이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. 와, 대단하죠, 여러분. 그래서 제가 이제 화분에다가 이렇게 담아 있다가 누가 달라 그러면 뭐한 퍼센트씩 주기도 했는데, 지금 데리고 온 지가 한 달가량 됐을까요?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아이들을 좀 손질을 해주고 모듬 심기를 해주려고,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생장 좀 잘라놓은 아이도 몇 아이 있고요. 그리고 이 아이가 이제 실내에서 좀 따뜻해지면 웃자라는 경향도 있고,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모아서 제가 케이블 타이를 활용을 해가지고 모아서 이렇게 오므러뜨렸죠, 소복하게. 그래서 5개를 내가 빨간 토분에다가 그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. 손질하는 거는 뭐 크게 별거는 없어요. 그냥 어차피 이제 목대가 이렇게 묵은둥이로 굵어지려면 진짜 몇 년씩 키워야 이렇게 굵어지거든요. 그래서 이 아이를 제가 이제 모듬 심기를 해놓긴 했지만, 이 아이를 좀 굵게 아주 풍성하게 키우기 위해서 지금 손질을 하고 있죠. 그리고 또 이렇게 분갈이 하거나 뭐 이렇게 손질하고 이러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또 입장들이 나오곤 하죠. 그래서 입장들은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냥 테이블보에 널어놓거나 소쿠리에 널어놓거나 그냥 이렇게 던져놔요. 지금 이렇게 자르는 아이는요, 제가 생장점 자르는 아이도 있지만 이 아이는 이제 조금 낮게 하나 제가 키워보기 위해서 한 이틀 정도 말린 다음에, 뿌리가 내린 후 내린 다음에 이제 그 아이를 제가 삽식을 해줄 거죠. 케이블타이는 뭐 보통 여러분들도 몇번제 영상을 통해서 보셨겠지만, 이렇게 치마 입고 이런 아이들, 창들도 그렇고 국민다육이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요, 입장도 뭐 크게 다치지도 않고, 웃자람도 그렇게 그닥 없더라고요. 소복하게 목줄기에서 올라오는 게 아니라, 그 생장점에서 그 소관에서 이렇게 모아주면, 이거는 이제 저의 경험을 빌리자면, 이게 확 벌어지지 않고, 이렇게 소복하게 예쁘게 꽃송이처럼, 장미 꽃송이처럼 그렇게 올라오는 거를 볼 수가 있죠. 국민다육이도 물론, 이렇게 모아서 군생이 아니더라도 5개 한꺼번에 이렇게 모아서 이제 봄쯤이면은 뭐 자구도 양 옆에서 제가 이렇게 입장도 좀 띄워주고 했기 때문에, 거기에서 이제 자구도 하나씩 또 이렇게 올라오지 않을까 싶어요. 진짜 득템했어요, 여러분. 이게 하나에 1,000원씩이니까 5개면 5,000원 아닙니까? 그래서 제가 톱은 좀큰 사이즈에다가 제가 이렇게 해놓으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래서 5개를 양쪽 이렇게 많이 제가 삽식을 해줄 때는 이렇게 사이드에다 이렇게 펼쳐놓고 동그랗게 가운데부터 이제 상토를 채워주죠. 분갈이 흙 하나만 저는 해주는 편이에요. 그렇게 이제 쓰러지거나 뭐 그러는 게 아니라, 이 아이를 이제 사이드에다가 이렇게 분갈이 상토 흙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마사토까지 채워주면 살짝 어슷하게 이제 서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. 그러고 나서 어때요? 그러고 나서 이제 뿌리들이 다 말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물은 충분히 주죠. 완전히 춥진 않고, 여기는 낮에는 보통 제가 한 15도, 20도 정도로 해놓고요. 밤에는 뭐한 영하 5도 밑으로는 어쨌든 안 내려가게 하니까, 산세베리아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이렇게 다육이들도 창들도 굉장히 온도가 맞는지 그렇게 잘 자라고 있어요. 물총, 자동 물총, 자동 분무기 아주 잘 쓰고 있는 거를 보고 계시고요. 여러분, 지금까지 지켜주셔서, 봐주시고 사랑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추우니까 막 입도 오네.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, 헬로에브리원 마이 프렌드, 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.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 I love you.
I love you.